저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내린 길을 지금 산책을 나왔습니다. 멍멍이들을 데리고 먼저 가야 되는데 멍멍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제대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 내리는 길을 이렇게 왔습니다. 올 들어 처음이네요. 이 밭에도 눈이 쌓이고 지금도 가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인해서 세상 어지러운 그 돌림병 같은 거 싹 덮어버리고 씻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눈 받는 소리가 꼬들꼬들 좋으네요. 누가 이 수문길을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궤적을 남겼네요. 이런 날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 여기 고양이가 지나갔네요. 길고양이가 여기는 또 왜 가셨을까? 산에 뭐 졸고 있는 새라도 하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차가 아주 부지런한 차네요. 언제 눈 지나갔지? 오늘 노는 날인데.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눈을 쓸어본 게 마당에 쌓인 거 딱 한 번이, 그것도 시원찮게 온 거였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갈수록 이렇게 태풍도 센 게 오고 겨울엔 눈도 없고, 우리나라는 산지지형이라 비가 오면은 그냥 한 번에 빨리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물보주 국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멘트를 하려니까 바람이 이상하죠? 아유, 눈을 다 막고 저 포크레인이 저렇게 하고 있네. 멍멍이들이 서운할 거예요. 맨날 이 시간에 지네들 데리고 나갔는데 나 혼자 나가니까 저 녀석이 왜 저러나? 뭘 잊어먹었나? 그리고 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 있죠?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다시 데리고 나와야죠. 밤새 경비 업무를 담당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아, 이 차가 연루해서 여기 램프에서 타고 저쪽 시내 집으로 갔구나. 자, 불을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작은 터널이라도 살면서도 이렇게 암흑하고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 보이고 정말 죽고 싶을 때 어느 순간 이런 광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참고 견디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환한 세상이 다시 나옵니까? 아, 여기는 아무도 안 지나갔네요. 제가 숨는 길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눈은 계속 오고. 하늘은 완전히 뿌옇네요. 눈이 조명에
핸드폰 전광에 비춰서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무심코 넘길 이런 풍경도 꼭 영상에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영상을 담았을 때 과연 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저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그거는 내 노력에 따라 달린 건데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감각이 없고 편집 기술도 부족하고, 아무튼 눈 내리는 기구를 눈 감고 가고 있습니다. 아우, 참새들 날아가네. 저 녀석들 봐. 얘네들이 추운 데서 밤을 샜네. 아이고, 저런. 야생에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 어릴 때 자랄 때는 눈도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눈도 엄청 많이 쌓이고 인구도 꽤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그분들이 발산하는 열도 많을 거 아니에요. 보일러도 많이 떼고 그래서 눈이 좁게 오나. 아, 여기도 어느 차가 지나갔네요. 어떻습니까? 아, 이런 길은 아슬아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고 갈게요. 제가 이걸 뽑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같은 감명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안경을 벗어야 보이겠네요. 아, 제가 읽어드릴 시는 이화은 시인의 사근사근 첫눈이, 그런 시입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눈이 온다 서울 여자처럼 사근사근 사근사근 큰 오빠를 홀린 서울 여자를 집안 어른들은 여시라고 했다. 치마 속에 꼬리를 감추었다고 했다. 발자국이 없을 거라고 했다. 사근사근 사근사근 서울말은 우리들 눈썹에 머리칼에 손등에 닿자마자 손등에 닿자마자 솜사탕처럼 녹아내렸다. 우리는 침을 흘리며 그녀의 입만 쳐다보았다. 그녀가 울면서 떠나간 날도 눈이 내렸다. 면사무소 국기 계양대처럼 꿋꿋하던 큰 오빠가 시든 열무잎처럼 변한 것도 그 여시 때문이라고. 눈이 온다 흰 속치마 속에 아홉 개의 꼬리를 감추고 무덤덤 담벼락에 전봇대에 오래 눈을 감고 있는 늦은 골목에 발자국도 없이 사근사근 사근사근. 개간 시인 수첩 2012년 봄호에 실린 시입니다. 재미나죠?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을까? 첫눈은 대개의 경우 왔는지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이 와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은 그 일기예보를 미리 하잖아요. 눈이 올 거라고. 김 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선. 아, 눈이 제법 많이 오네요. 자, 이렇게 쭉 가봅니다. 눈 밟는 소리 들리나요? 뽀드득 뽀드득. 눈은 사근사근 오고 제가 청년기에
좀 역마살이 껴갖고 조선 팔도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신기했던 게 제주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전라도를 가든 서울 말씨를 쓰면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서로의 몽골이 왕래가 안 되고 교통도 많이 안 발달했기 때문에 그 시골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대한 동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말씨를 쓰면은 50점 따고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눈이 많이 왔죠? 아, 진짜 멋있네요. 저기는 라이카 소련께 키우는 농장인데 짖는 소리가 나네요. 어제 보니까 생닭을 녹이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개들한테 주려고 힘을 키워갖고 다음 달에 멧돼지 사냥을 나간답니다.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거 피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또 전염성이 그 뭐 돼지 사육 농가가 많은 곳 이런 데는 그 멧돼지가 그런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못 오게 해야겠죠. 그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돼지들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저분 얘기로는 멧돼지 사냥 갔다가 개들도 많이 죽는데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이거 제가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네요. 미끄러질까봐 신발창이 좀 안 미끄러지는 걸 신고 나왔습니다. 눈이 오니까 온통 뿌얘지네. 이게 멋지다고 해야 될지 아니구나 환상적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한 풍경입니다. 하얗죠? 예전에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그 소설가 김승옥 선생님이 그분인가? 아니야. 다른 분인데 어느 소설가가 그 눈에 대한 그 소설을 쓴 게 있었어요. 이렇게 눈 내리는 풍경을 이렇게 진짜 뭐 조용하게 뭐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근데 고요 속으로도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참 묘사했는데 참 멋지게 표현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그런 풍경입니다. 아파트는 저 고요 속에서 그냥 숨죽이고 있고 지금은 온통 눈이 이 공간을 점하고 있습니다. 붉은 눈은 아니지만은 싹 그 가리고 장막을 쳤네요. 보십시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멋있지만 이런 눈도 운치가 있네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은 들짐승들은 어디서 잠을 잘까요?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데 보면은 저기도 개 키우는 데인데 저기 작은 저기도 개가 있어요. 두 마리가. 들고양이가 가서 개들이랑 같이 살더라고요. 멋집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첫 번째 발을 밟는 거예요. 제 발자국이 남습니다. 어때요? 눈 밟는 소리, 뽀드득 뛰는 소리, 성겹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어우, 점점 더 뿌여지네. 다 유튜브 가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걸 꼭 누구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멋있는 풍경이라든가 기이한 풍경은 혼자 보려고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것 좀 봐라. 야, 멋있다. 야, 야,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라든가 돈이 되는 거는 남한테 안 보여주고 지만 간직하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차이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거랑 좀 이렇게 탐욕의 냄새가 나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새가 날르네요. 아유, 저 이 얼음 강가에서 보이네. 눈이 사정없어. 아, 내가 이 색깔이 변하는 안경을 써갖고 더 어둡게 보였구나. 안경을 벗고 그럴까요? 멋있죠? 아, 이렇게 안경을 약간 벗고 보니까 더 멋있네. 눈 내리는 길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끄도록 하죠. 저기 산도 보이고 저 뒤에서는 안 보이네. 제가 사는 동네도 저쪽 안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유명한 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